미운 우리 새끼에서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심지어 예능까지 모두 다 잘하는 엄친아 정영화가 뭘, 벤저스의 망신을 사로잡는다. 최근 진행된 SBS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서는 정영화가 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남자다워진 모습으로 무벤저스를 미소짓게 했다. 데뷔 초부터 성대모사를 하도 많이 시켜서 성대모사 트라우마가 있다는 정영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달라는 스튜디오의 괴뢰 넘어가 전매 특화 성대모사를 선보였는데 이에 어머님들은 초반부터 빵 터지며 모두 배꼽을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정영화가 천재적인 작곡, 작사 노하우로 남다른 이별 사연 수준력을 공개하자 MC 서장훈이 미우새 아들들의 사연을 받아서 보라며 추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모두의 마음을 훔친 완벽남 정용화가 학창시절 여학생들의 마음을 훔친 비법부터 미탈 대처법까지 밝혀 귀여운 인간미도 방출했다. 이를 들은 모벤저스는 인기장이었겠네라며 러블리한 정용화를 향한 내정 어린 눈빛을 보내 스튜디오 분위기가 훈훈해졌다는 후문이다. 맘심을 들었다 맞다 한 정용화의 반전 매력은 이날 오후 9시 5분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